매국의 길을 간 집단이 있습니다. 매국의 길을 간 집단을 살펴보면은 1910년 나라가 빼앗겼다고 그랬죠. 1910년 10월 29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되지 않은 10월 6일쯤에 되면은 나라가 망하는데 공을 세웠다고 하는 조선 귀족 76명에게 자기를 수여하게 됩니다. 그 자기라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자작이다, 남작이다, 후작이다, 백작이다 하는 이런 자기죠. 그리고 은사금 5천 원 이상씩의 은사금을 내리게 됩니다. 조선 귀족 76명 우리가 분석을 해봤더니 다 전부 다 조선 나라가 망하기 전까지 이 땅에서 가장 높은 벼슬을 했던 그런 사람들, 또 그런 집안이죠. 우리가 흔히 조선이 망하게 된게 세도 정치 60년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세도 정치를 누가 했습니까? 안동 김씨를 주로 했다, 또 풍양 조씨가 같이 했다 이렇게 하는데, 그 분들만이 아니고 그때 당시에 한 10개의 유명한 집안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뭐 대구 서씨라든지, 남양 홍씨라든지, 뭐 경주 김씨라든지, 하여튼 우리나라 최고의 가문이라고 하는 그 10개의 가문을 중심으로 해서 그때 당시에 노론 그 집단에서 이제 그 벼슬을 주로 자기네들끼리 이제 나눠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나라가 망했습니다. 바로 76명의 자기를 받은 사람들도 다 그렇습니다. 왕실의 사람이라든지, 왕실의 외척이라든지, 또는 이렇게 높은 벼슬을 했던 그 유명한 집안의 그러한 사람들이죠. 자, 그러한 사람들에게 그 자기를 내리고 은사금을 내렸는데, 자, 그래서 그 매국의 길을 갔던 사람들을 보면 자기와 은상을 받아가지고 일제 시기 내내 떵떵거리면서 잘 살았습니다. 많은 은사금을 받고 자기를 받아가지고 일제시대에 다른 자기 동포들, 자기 백성들은 어려운 삶을 사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들은 아주 부와 명예를 누리면서 잘 살았죠. 그리고 그 자식들, 그 자제들은 전부 다 해외 유학을 갔습니다. 가까이는 일본, 멀리는 유럽, 이런 데 유학을 갔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 이제 문제는, 자, 1945년 8월 15일 나라가 해방이 됐어요. 해방이 됐으면 어떻게 됩니까? 친일을 했던 사람들, 나라를 팔아먹었던 사람들이 지하에 숨어야 되고, 나라를 찾기 위해서 애썼던 사람들이 이 땅의 진정한 주인공이 되고, 이 땅의 지도자가 됐어야 되는 것이 역사상으로는 정상적인 거죠. 그런데 우리는 1945년 8월 15일 나라는 찾았지만은 그런 명예를 찾지 못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매국의 길을 갔던 자제들은 해방 후에 다시 이 땅의 지도층으로 군림합니다. 왜? 해외 유학 갔다 왔기 때문에 영어들 잘하죠. 대학 다 다녔죠. 그러니까 이 땅에 와서 영어 잘하고 대학 나왔기 때문에 미 군정시대에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반면에 망명의 길을 갔던 사람들을 한번 봅시다. 망명의 길을 갔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망명 당시에 체포되고 처형되고 또 가난과 질곡, 이효영이나 이상영 선생 같이 가난과 질곡 속에서, 또 만주벌판이나 시베리아 벌판 다니다가 나라를 찾게 다니다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돌아가셨는지조차 모르는 그런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의 자녀들 어떻습니까? 자손들한테 교육을 제대로 시켰습니까? 아까 유혜영 선생 같은 경우에도 어떻습니까? 자제분들이 학교를 가기는커녕 그 옷을 팔아가지고 전당포에 맡겨야 되는 그러한 험난한 그러한 생활을 살게 된 거죠. 그 사람들의 경제력, 자, 해방 후에 돌아와 보니까는 나라를 찾으러 망명을 하기 전에 전부 다땅 팔고 집 팔고 해가지고 재산 다 처분해가지고 가서 독립운동했습니다. 해방 후에 돌아오니까 있을 집조차 없게 되는 거죠. 남의 집 겹방살이를 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해방 후에 가난의 대물림이 될 수밖에 없죠. 자, 학교 다니지 못했죠. 돈 없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다시 어려운 가난의 대물림이 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 얘기하는 대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독립운동을 하면은 3대가 망한다.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한다. 독립운동 집안에서는 흔히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지금 한쪽은 망명의 길을 갔고 그 다음에 한쪽에서는 그 망명의 길을 가면서 항일 애국의 길을 갔고 한쪽에서는 나라를 파는 데 앞장섰던 친일 매국의 길을 갔는데 그 사람들의 일제시대는 고사하고 나라를 찾은 후에까지 이것이 바뀌어지지 않고 그대로 되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은 여러분한테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은 다시 우리나라가 망하는 일에 또 저런 나라가 망하는 일이 생긴다고 하면 여러분은 항일애국의 길을 가겠습니까? 친일매국의 길을 가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래도 항일애국의 길을 가겠습니까? 네 했던 분들은 아주 자신 있으신 분인데 독립운동가 후손들은 저 같으면 친일 매국의 길을 가겠습니다. 저렇게 항일 애국의 길을 가는 것이 저렇게 험난하고 자손 대대로 힘든데 왜 항일 애국의 길을 갈까요? 자, 그래도 우리는 항일 애국의 길을 가야 되겠죠. 자, 저도 집안이 그 3대가 독립운동한 집안인데 아까 얘기한 대로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한다고 했는데 저희는 3대가 독립운동을 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독립운동가들이 모이면 다시는 나라를 찾기 위해서 독립운동하지 않는다는 것이 입버릇처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실이에요. 이야기하고 싶지 않지만 현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사실은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독립운동이라는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일제시대는 우리가 여건이 할 수 없어서 일제에 동조할 수밖에 없었다. 그때 당시에 뭐 살아가려면 친일을 할 수밖에 없었고 또 뭐 친일까지는 안 하더라도 거기에서 살려면은 협조하지 않을 수 없었지 않느냐. 그것이 정당한 얘기가 된다고 하면은 이렇게 나라를 찾겠다고 해외로 망명한 분들의 행동은 이 세상에서 가장 바보들의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독립운동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먼저 생각을 해보고 독립운동의 길이라는 것이 단순히 그냥 나라를 찾겠다고 가서 나라를 다시 찾은 것만이 아니고 그런 혹독한 그 망명의 대가를 다 치른 사람들이고 또 이것이 나라를 찾게 되면은 나라를 찾게 되면 보통 두 가지를 철저하게 해야 되는 거가 있죠. 하나는 논공 행상입니다. 잘한 사람한테는 상을 주고 못한 사람한테는 거기에 대한 벌을 주는 것이죠. 이것이 동서고금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제시대 때 나라를 찾았으면 첫째 독립운동 나라를 찾겠다고 나선 사람들의 포상을 하고 그 사람들에게 응분의 상을 줘야 되는 것이죠. 또 친일을 한 사람, 나라를 팔아먹었던 사람에게는 응징의 벌을 내려야 되는 것이죠. 또 하나 해야 되는 것이 뭡니까? 나라를 찾은 후에 바로 해야 되는 것이 일제 기간 동안에, 일제 강점 기간 동안에 나라를 찾기 위해서 애썼던 그 사람들의 행적을 정리해서 기록에 남기는, 역사에 남기는 독립운동사를 바로 썼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불행하게도 이 두 가지를 다 못했습니다. 논공 행상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독립운동사도 제대로 기록이 되지 못했습니다. 우리나라가 독립운동가 포상을 한 지가 1962년에 포상을 하게 됩니다. 나라를 찾은 지 한참 후에 많은 분들이 돌아가신 이후에 돼서야 포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친일의 문제 또 친일파 문제는 아직까지 해결이 안 돼가지고 지금도 툭하면은 친일 문제가 아직까지도 우리의 화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나라를 찾은 지 70년이 훨씬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친일 문제가 이 땅에서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우리나라에서 독립운동사가 언제 시작이 되었나요? 1980년대에서야 대학에서 독립운동사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전에 독립운동사가 이 땅에서 가르쳐지지 않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반대되는 세력이 있었겠죠.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이 땅에서 상당히 이러한 독립운동이라든지 이런 역사를 아는 것조차 어려웠다는 얘기입니다.